자, 6급이 배정 한자, 다음 한자는 그림도입니다. 그림도는 여기 이제 큰 입구 또는 애울 위 또는 애운담한 이런 게 있고, 이제 그 밑에 여기 이제 다라울비가 있겠습니다. 이 다랍닥한 것은 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1. 때나 찌꺼기 따위가 끼어 깨끗하지 못하다. 2. 몹시 인색하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 요, 이런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 요, 이것은 이제 일정한 경계를 지닌 지역을 나타내고, 요것은, 그래, 이제 집이 있고, 그 위에, 거기에 밑에 이제 창고 같은 게 있고, 그 위에 어떤 것이 있는 모양이라 한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 농경 시대라서, 그래, 창고 같은 것을, 뭐, 그려 넣는다 해서, 그래서 그림도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외울 때는, 그림도는, 그래, 그렇게 외워도 되고, 아니면은, 그래, 어떤 도화지 위에다가, 그래, 몸을 그리는구나, 이렇게 외워도 되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한글로 몸 같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림도. 그런데 이 그림을 이제 마음속으로 그리면은, 뭐를 할까, 어떻게 할까, 이런 게 마음속으로 그리면 이것을 꾀하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꾀할도도 되겠습니다. 그래, 꾀할도. 자, 그럼 들어가는 단말 뭘까요? 지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지도. 또는 약도, 간략하게 그린 그림, 약도라든지 또는 도서관, 뭐 설계도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겠습니다. 이건 뭘까요? 그래, 각자 도생하다. 그래, 각각각 스스로 자. 자, 이제 그래, 그림도인데 여기서는 꾀할도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꾀할도, 날생. 그래, 지금은 각자 스스로 꾀하다 살아나기를. 그래, 지금은 이제 지금 형편은 아주 어렵게 돼가지고, 각자 스스로 그래, 살아나기를 꾀하시오 할 때, 그래, 각자 도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